저번 편에는 포핸드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번에는 포핸드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백핸드. 저번에 보니까 포핸드는 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네. 백핸드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끝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끝이 지금 이래가 있고 이래가 있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저번에 그 1편에서 포핸드 때도 약간 끝이 위에 너무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것도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올라왔는데 지금, 네, 지금 조금 약간 신경을 쓰시네. 자, 잠깐만요. 백핸드면 이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렇게 손목을 써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있으면은 손목이 이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손목을 못 쓰는구나. 약간 빼서 이런 느낌으로 더 가져야 되는데 아, 손목을 못 쓰죠, 이렇게 약간 비껴 맞는 근데 지금 백핸드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위에 맞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중간에서 약간 조금 위에 만든 느낌으로 네. 좀 이렇게 지금 좋아요. 네. 안정감이 있어요. 좋아요. 포핸드 때는 스윙으로 해가지고 다리 힘을 안 주고 팔만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리로 딱 잡아서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세운다. 그렇지. 너무 올리면은 푸시성으로 그냥 약간 너클성으로 깎아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렇죠. 좋아요. 지금 백핸드는 자신 있어서 먼저 한다 그랬나? 백핸드는 지금 딱 힘을 잠시만요. 네. 백핸드는 지금 딱 힘이 줘가지고 딱 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다리가 딱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하다 딱 이쪽으로 줘가지고 탁 이렇게 가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포핸드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요. 그게 아니고 탁 이 스윙 전에 벌써 다리 힘을 줘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게 아니고 차이는 별로 없지만은 힘을 먼저 주면서 스윙이 나가주라고. 절대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하다가 좀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깔아치는 느낌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가 좀 약간 부수가 더 낮아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면은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눌러도 돼요. 근데 같은 그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범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먼저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치면 공이 좀 까다롭게 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정확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네. 하나는 득점했어. 네. 하나는 미스했어. 네. 5-5잖아요. 그럼. 근데 하나 득점했는 그거에서 상대가 받았을 경우에 또 확률이 50%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좀 약간 조금 백핸드를 할 때는 또 따로 여기에 힘 주는 게 아니고 검지에 힘 주는 게 아니고 엄지에 힘을 줘야 될까요? 백핸드 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엄지에 한 60%, 금지에 40% 정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건 없어. 그렇죠. 네. 네. 포핸드 때는 약간 이걸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백핸드 할 때는 지금 약간 6-4 정도로 엄지에 6, 금지에 4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제 연결을 하다가 네. 푸시성도 같이 섞어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쇼트 자체가 너클이나 누르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드롭,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회전이라 그럴까? 네. 완전히 이렇게 백드라이브 회전이 아니고 굴러서 내려가는 식으로 가해줘야 돼, 이렇게. 예? 네? 살짝 굴려주는 느낌. 조금만 여기서 조금 이게 아니고, 예? 네? 네. 조금만 이렇게 조금, 약간 부스럽게. 그렇죠. 네. 미스 날 게 없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하면. 이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위에 면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식으로 느낌으로. 좋아요. 어우. 백핸드는 볼이 일로 와도 그냥 착 이렇게 가는데? 네? 너무 자연스러워. 맞죠? 네. 다리가? 네. 사실은 보통 그 갈키면은, 초보들 갈키면은 스윙만 보고 다리는 안 봐요, 밑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움직이고 있어. 그죠?
포핸드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버려요.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좋아. 아, 조금. 아, 그렇죠. 딱 볼을 처음 칠 때부터 포핸드, 백핸드, 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윙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다리에서 포핸드든 백핸드든 다리의 폭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반대로 포핸드 때는 약간 좁아져 있다가, 네? 약간 붙어 있다 그랬죠. 근데 백핸드 할 때는 쫙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반대로 쫙 막 진짜 막 멋있어. 그러다가 백핸드 하니까 이러고 있어. 반대로 혹시 제 라켓의 각도는 너무 얇지 않나요? 제가 맞아. 맞을 때도 너무 얇은 느낌이 나는데 세월이 지금 어디 맞으세요? 그러니까 위에 맞잖아. 네, 위에 맞아요. 얇아요. 그러니까 굴르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하고 약간 위에 위 너무 위에 맞으면 면이 없기 때문에 굴르다가 여기 끝나요 그냥. 오. 이렇게 되면 엄청 불안해. 그렇죠. 이쪽은 약간 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몸의 중간에 축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렇죠. 다리로 맞습니다. 움직이죠. 맞습니다. 오, 좋아. 그렇지. 지금도 조금 너무 위에 맞아서 약간 얇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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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다시. 포핸드 할 때는 여기, 백핸드 할 때 여기. 어디에 맞는 요것만 딱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맞아야 돼, 여기 맞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널더 선수들과 세이크 선수들은 페널더 선수들은 핫백에 그립이 전환되지 않나요? 전환됩니다. 혹시 세이크 선수들도 그립이 혹시 전환이 될까요? 조금은 전환이 돼야죠. 포핸드를 할 때는 뭐 스매싱이든 아니든 드라이브 걸 때 약간 그 엄지에 힘을 줘서 이렇게 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쇼트 할 때는 엄지를 위로 올려요. 세이크도 마찬가지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고 바뀌고 하는 건 아니고 포핸드 할 때는 치는 순간에 약간 조금 주잖아요. 네. 백핸드 할 때는 엄지의 60%, 금지의 40%라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약간 좀 변화가 있다.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힘을 주면서 변하는. 그렇죠. 아, 이해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할 때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네. 배울 때. 네. 약간 이거 좀 더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풀어서 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끝이 약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뭘 먼저 해줘야 포핸드든 백핸드든 제가 손목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팔 전체를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자에 했는 그에서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약간 좀 기술이 올라오고 좀 했을 때는 이제 후자 쪽으로 해서 약간 조금 들어서로 가야 됩니다. 처음 배우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배우더라도 나중에 탁구가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실력 향상이.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약간 탁구를 칠 때 반동을 되게 많이 주면서 네네. 리듬감을 엄청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게임을 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볼이 빨리 오고 판단하기 전에 벌써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반동이 크니까 제가 동영상을 어쩌다 봤는데 너무 이렇게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미리 딱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시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전에 시합 때는 전혀 써먹지를 못하고 실속이 전혀 없고 없죠. 그렇게 나올 타임도 없고 스윙을 하면서 움직임인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스윙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스윙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전탁 씨 백히트 편을 진행할 텐데요. 이 게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포핸드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백핸드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백핸드 또한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바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 와. 네. 금방 예린님께서 딱 잡아서 잡았어야 되는데 짧게 스윙을 해주면 되죠. 아~ 근데 그걸 모르고 똑같은 스윙을 하려니까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아, 네. 밀렸으니까 끝을 맞은 거고 정상적으로 맞더라도 오버 됐겠죠. 네. 확실히 포핸드보다는
에리 선수가 백핸드에서는 하체가 좀 맞습니다. 지금 안정감이 있어요. 예. 오. 아니 그래도 힘이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헬스 하시나? 어, 네. 에리 씨 치는 볼을 정민 씨가 지금 볼을 잘 이용해서 잘 반기를 하는데 에리 님은 세게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올 줄 알고 네. 어, 똑같은 스윙을 하려고 하다 범실이 계신데 안 밀렸군요. 네. 아. 확실히 에리 님은 포핸드보다는 백핸드가 어,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윙 나가는 게 조금은 더 부드럽네요. 예. 만약에 우리 이철승 사모님 같은 경우는 백싸움을 하는데 상대 백싸움이 너무 세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거의 선수할 때 이렇게 포핸드를 많이 잡았던 네. 선수라서 어, 상대 백핸드하고 저 포핸드 시합을 하면 포핸드가 유리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백핸드가 잘하는 선수한테는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 좋아요, 좋아요. 네. 와. 아우, 좋아요. 근데 확실히 잡아주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민 선수가.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네. 이거를 푸시성으로 눌리지 말고 어,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목도 쓰지 말고 팔, 어, 팔꿈치에서 네. 손까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배우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는 이제 손목, 어, 그리고 회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손목을 쓰지 말고 네. 키포인트입니다. 오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한 번 네. 강하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된다. 네. 지금은 강 약으로 해서 끝나가지고 두 번까지 넘어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가 돼야지. 네. 어, 에린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탁구는 이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그렇죠. 이제 지금은 네. 이제 네. 어. 와. 오, 네트 볼도 넘기고 예. 그리고 또 강하게 오는 것도 약하게 해서 또 예. 상대가 약하게 하면 또 강하게 하고 하는 예. 이런 연결 동작이 예. 오우 백핸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오. 하나씩. 예. 오,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백에서는 이 빨리 온 공은 전 개인적으로 좀 쉬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느리게 오는 공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리게 오면은 네.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천천히 오잖아. 네. 이게 제자리에서 놓거나 세게 치면 절대 안 들어가요. 좀 더 가까이 붙어줘야 돼요. 지금 에리님도 빨리 오는 볼은 약간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스윙으로 네. 짧게 와서 천천히 오면은 그게 제자리에서 세게 때리려 그러니까 네트에 걸리는 거죠. 아. 좀 더 앞에 들어가서 네. 볼하고 가까이 가서 라켓하고 네. 볼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딱 때려줘야 되는데 이 거리 조절. 네. 엄청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네. 자, 마지막. 좋아요. 네. 자, 마지막. 네. 오! 포핸드는 정민님이 예. 조금 우세하고, 네. 예, 백핸드는 또 예린님이 네. 어, 조금 이렇게 비슷하면서 약간 조금은 백핸드가 네. 좀 더 강하네요. 네. 예린님이. 제가 전탁시 2편. 뱅크트 편을 이제 게임을 이제 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초보자분들은 어, 백핸드를 할 때 절대 손목을 쓰지 말고 손목을 쓰지 말랍니다. 어, 팔꿈치하고 손, 이 팔까지의 전체적으로 네. 같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백핸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